6개를 오늘 우리 신경호 총회장님께서 3대지를 하셨는데 저는 17개 대지를 18개 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도와주시고 들으시는 여러분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기도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시작하셨어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실 때 기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이 건축 재료는 기도예요. 그래서 구약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교회. 그래서 모든 곳에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귀히 여기고 기도의 기도나 기도의 시간 만들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 우리 교회는 어떤 힘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우리 교회가 된다. 본인도 그렇게 알아야 되고 모두 그렇게 알도록. 교회는 왜 나가느냐? 기도로 간다. 아, 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은 복음이 이방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죽은 이 땅을 이제 재창조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기도로 역사. 기도하면 사도행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시죠. 기도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죠. 복음이 전해지죠. 사도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가 부흥하죠. 수천 명씩 나오고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고 전 세계를 기도 밖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기도가 알파와 오메가 다 그 안에 있는 것, 전부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넌 예루살렘으로 가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들이 그냥 나가면 나도 죽는데 너 다 죽는다. 그래서 절대로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가 다 답이 있는 거, 목적지까지 모든 우리가 찾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거. 목회자가 기도하면 목회의 길이 열리고, 장로도 기도하면 좋은 장로가 되고, 국가가 기도하면 국가가 좋은 나라가 되고.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이 위기의 시대에 기도가 나를 살려. 기도의 복이 있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기뻐도 기쁨이 어떻게 충만합니까? 잠깐 기뻐하다 기쁨이 떠나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지 기쁨이라는 물거품이지 안개와 같은 것.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뭐 옥중에 가서도 막 찬송하고 이러는 것은 그 기도였어요.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알아요. 교회 가면 기도한다. 그래서 이 제사장만 지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많이 제사장이고,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기도를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휘장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길로 나가는 것.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만왕의 왕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면회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한 자리에 앉아 난 너로도 물어먹고 너는 나로도 물어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귀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나 주의 종들에게 언제나 기도하라고 면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싸우지 않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히스기야가 아플 때 기도해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 저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새벽 집회를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다 거의 특별 새벽 집회라는 것이 거의 다 일반화 되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서울에 큰 교회가 특별 새벽 집회 안 하는 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서면은 있어도 특별 부면은 있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특별하지 다른 건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뭐 특별하냐? 새벽 기도가 특별하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 시간은 특별한 시간. 내가 금식하니까 오늘 예수도 금식한 그 특별한 거예요. 이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로 수산성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들었지 않습니까?